근처에서 네. 약간 서핑이나 레저 같은 거를 즐길 수가 있을까요? 바나나 보트 같은 거 타고 싶지 않아요? 타고 싶어요. 엄마 타고 싶어요. 약간 서핑 같은 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타고 싶어요. 네. 액티비티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정보가 없다면 아. 요즘 좋은 어플들이 있죠. 잠시만. 네. 어플에서 숙소 정보뿐만 아니라 교통, 네. 그리고 맛집, 네. 그리고 즐길 거리까지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물놀이와 관련된 오, 수상 레포츠 티켓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도 KTX 티켓이 싼 티켓을 위주로 보여주니까. 아. 네. 그리고 여기 네. 맛집을 누르면 이 금덕의 맛집들이 다 뜹니다. 맞아, 네. 요즘은 와. 어플이 너무 잘 나와요. 네. 그럼 바로 호텔로 가볼까요? 호텔로 가볼까요? 갑시다! 와, 드디어 호텔이다. 와! 호텔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네. 보니까 바닷가에서 호텔로 들어오는 전용 통로가 돼 있잖아요. 약간 이게 전용 비치를 누리는 듯한 특별한 기분을 가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로비를 한번 가볼까요? 네. 진짜 잘 나온다. 창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혀진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약간 액자 같아요. 액자 같지. 그래서 그 데칼코마니로 유명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이 호텔이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바다와 하늘의 데칼코마니를 내가 이 통창으로 한 번에 품겠다라는. 보면서 오른쪽 창 봤어요? 네. 와, 뒤로 설악산 끝자락 보이는 거 너무 멋있죠? 와, 바로 뒤에는 산이 있었네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 숲이 있고 저기로 보이는 호수가 네. 송지호. 아. 누구 이름인 줄 알았죠? 아, 네, 사실 아까 아까 그래서 이 앞이 송지호 해수욕장. 아, 진짜요? 사실 뭐 이렇게 호수 뷰도 매력적이겠지만 네. 아, 나는 그래도 바다가 더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호텔은 전객실 인실 뷰가 너무 좋다. 그러면 쉬멍팀 체크인 하겠습니다.